트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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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악에 빠지다 소프라노 황채림입니다. 제가 오늘은 클래식 북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클래식을 들으시나요? 저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듣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듣고 밥 먹을 때 듣고 그냥 막 그 클래식이 땡길 때 빡 듣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 때는 대학 시절에 리스닝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200곡을 이제 외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잠 들어서도 막 계속 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혹시 어떤 상황이나 이럴 때 떠오르는 클래식이 있으신가요?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이 나의 하루를 덮어주는 클래식 이야기 이불 속 클래식 콘서트라는 책입니다. 우선 제가 책을 이렇게 촤르륵 봤는데 옆에 너무 깜짝이야. 옆에 연기 수업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연기 강의실 잠깐 빌려가지고 일단 우선 제가 책을 촤르륵 이렇게 보잖아요. 활자가 빽빽하지 않아서 좋아요. 보통 막 활자 작고 빽빽하면 막 읽기 싫어지잖아요. 프롤로그를 보면 제 눈에 꽂히는 문장이 있네요. 사실 장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음악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이다. 그쵸. 장르는 중요하지 않죠. 가장 중요하고 강한 건 소리죠. 장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먼저 저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자는 나웅준 작가님이시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트럼펫을 전공하셨습니다. 클래식 크리에이터이시고 음악 심리 상담을 바탕으로 한 뮤직 테라피와 클래식 음악회를 접목한 더 뮤직 테라피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이제 개최해서 대중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또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 FM에 고정 출연하고 계시고 2017년부터는 클래식 콘서트 가이드로서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 또는 롯데콘서트홀 등등 이런 공연장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해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 말고 또 다른 저서로는 퇴근길 클래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책을 정독한 상태입니다. 그래야 북립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오늘의 분위기나 상황, 또 날씨,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또 이제 꽂히는 문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봤고요. 보통 클래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책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술술 편하게 읽히기도 하고 뭔가 딱딱하지 않은 매트리스, 라텍스 같은 매트리스 책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이고 기가 막힌 해석과 방법으로 어떤 클래식을 들으면 좋을지 추천 사용법이 가득한 책입니다. 목차를 보니까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프롤로그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순간 그리고 자연을 노래하는 클래식, 클래식이 전하는 행복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막 더 이렇게 이불 속에 있고 싶잖아요. 그럴 때 듣는 음악, 또 마트에서 장 볼 때 듣는 음악, 그리고 원래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트래픽 잼이 이제 심하잖아요. 교통 체증이 그때 이제 들을 수 있는 음악, 소소한 일상과 새로운 시작의 설렘 같은 이런 봄 같은 따뜻한 계절, 그리고 왠지 모를 공허함과 우울감. 뭔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날 것 같은 이런 가을, 겨울 삶의 재료가 되는 음악이 아주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책에. 그리고 재미를 더해주는 과거 작곡가의 편지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독자가 원하는 음악을 이제 고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음악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나 대중음악을 들을 때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고 뭔가 아리송한 이거 뭐지? 아, 이 제목 뭐지? 이런 음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중음악보다 클래식 음악이 그런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클래식 도서를 읽다 보면 막 어떤 곡이 엄청 좋네, 어떤 곡이 막 인생곡이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작품 번호가 나와 있고 작품 제목이 나와 있는데 서치하기가 솔직히 귀찮죠. 막 휴대폰 저기 있고 막 노트북 저 멀리 있고 아 좀 이따 들어야지 하면서도 막 못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아니에요. 글마다 이렇게 첨부된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QR코드 체크하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열리면서 노래가 나와요.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거 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성년음악회 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곡일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이 QR코드를 이렇게 딱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페이지가 열리면서 로이드 쉐널 데터 펑킨 토토 셀리시온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음악을 들어보고 플레이리스트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흐와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 같은 유명한 작곡가의 음악부터 익숙치 않은 엑토르 베를리오즈, 샤를 구노, 조르주 비제, 쇼스타코비치, 에런 코플란드 등 같은 생소한 작곡가까지 작곡가의 음악까지 감상의 범위를 넓혀서 누릴 수 있는 음악이 아주 많습니다. 클래식 전공자가 이 책을 봤을 때 느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래식 전공자인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 이 책을 봤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너무 설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음지읒 중학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클래식과는 무관한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조금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클라리넷 정도 배워봤고요. 뭐 오케스트라 단원이기도 했었어요. 그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건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클래식보다 NCT를 더 좋아하고 클래식보다 슈퍼주니어를 더 좋아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런 평범한 네, 직장인입니다. QR코드 있는 게 좀 어때요? 훨씬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백조를 들어봤는데 여기 이제 피아니스트도 들어보길 추천한다 해놨는데 피아니스트가 없는 게 약간 조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참여하는 기분이 들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 보통 이런 책을 읽을 때 그냥 이런 노래가 있구나 하고 보통 귀찮아서 안 찾아보곤 하는데 여기는 있으니까 사실 애초에 백조구나 이러고 들어볼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게 여기 이렇게 QR코드가 있다 보니까 들어볼 생각도 하게 되고 더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 그러니까 백조를 안 들어봤으면 제가 피아니스트도 안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백조를 들어봤기 때문에 좀 더 피아니스트를 들어볼 수 있고 이게 또 노래를 틀어놓고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내용은 어때요? 가벼워요? 좀 무거워요? 보통 뭐 클래식이라고 하면 뭐 배경 지식이랑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가 이렇게 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은 약간 이야기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약간 책이란 느낌보다는 왜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바흐 설명하다 갑자기 바흐에 약간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느낌? 그런 것들이 와 있어서 훨씬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책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책이랑은 좀 사이가 멀어가지고 음악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 음악 서적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또 약간 아는 책으로도 좀 그런 느낌? 네. 네, 저도 혹시 그 책 아세요? 인문학 책 중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약간 클래식판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저랑 다른 점은 책 읽는 거를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예. 책 읽는 거 싫어하시죠? 활짝. 예, 여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또 나왔는데 이제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직접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다르다. 이게 지금 저에게 필요한 책인지 이게 이 부분은 내가 복사해서 혹시 허락만 해준다면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데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클래식과 먼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거를 쓰신 분들이나 걔도 노래 음악에 빠지다 성악에 빠지다입니다. 좀 알고 얘기하시죠 선생님. 원더비 지금 성악에 빠지다 같이 이렇게 성악에 익숙하신 분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저희가 또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그 박신혜 주연. 예.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보셨어요? 네. 아, 그러면 들면 저도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전 안 봐가지고. 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게 이거구나. 보셨나봐요? 네, 저 몰랐어요. 아, 네. 다 알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쵸. 이런 것도 클래식에 포함이 되는군요. 네네. 200년 뒤에, 300년 뒤에 가면 NCT도 클래식이 될 수가 있죠. 그것도 클래식이죠. 네. 아, 그거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려도 네네. 코카인 서곡이라는 게 저희가 하는 그 코카인인가요? 혹시 그 마약? 네, 그거일까봐 좀 걱정되는데. 근데 영국 런던이면 코카인이 그 코카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한번 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 아, 맞네요. 아,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무릉도원이라고 불린 중세 시대 낙원 코카인을 의미한대요. 아, 마약이 코카인이 마약이 아니라. 코카인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이거 노래 좋다 이거. 어, 저 이거 좋아요. 네, 저작권. 네, 어제 제가 원하는 거 저작권 때문에 못 하지만 이걸 틀어놓고 이제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너무 좋네요.